그렇지 않았구나. 저기 뭐해? 엄마, 나 밥. 나 점심도 못 먹었어. 저한테 온 메시지예요. 아저씨한테도 같은 메시지가 온 거겠죠? 저 여길 다녔으니까 알 수 있었지만 아저씨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거. 대포폰이겠지만은 일단 발신자 추적을 의뢰해놨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제가 샤갈 도룩을 아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수 말곤 없어요. 이현이도 알아. 이현이한테 얘기 들어서 나도 알고 내 집사람도 알고. 아 그리고 오준영 본부장도 알 거고. 우리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 비밀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다. 그러네요. 일단은 이 사진 속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내면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저씨 어디 생각나는 곳 없으세요? 아직은. 뭐 어차피 풀라고 내준 숙제니까 답은 있겠지. 아 그리고 실은 오늘이 한양만 씨가 살해당한 날이야. 나도 잊고 있었는데 살해 사건 파일을 다시 보고서 확인했어. 그럼 이수 아버지가 살해된 날에 맞춰서 정만철을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과 아는 사이신가 기대를 했었어요. 본의 아니게 실망을 드렸네요. 근처에 들렸다가 전경이 아름다워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풍경 보는 사람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가까운 분이셨나 봐요. 돌아가신 분을 짝사랑했었어요. 주책이죠. 아니요.